안녕하세요. 가계 빚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얘기는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빚이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 뭐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도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2030들이 특히나 30대들이 또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한 한답니다. 가진 자들이, 부자들이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게 놔두겠느냐? 더 오를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나 봅니다. 근데 뭐 자기 돈을 가지고 돈이 넉넉해서 20억짜리, 30억짜리, 50억짜리 집을 산다. 뭐 배는 아프지만 뭐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닌 거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렇게 산다라는 건 지극히 뭐 정상적인 행동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집을 사는 게 문제인 거죠. 비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앞으로요, 최소 3, 4년간은 이제 절대적인 대출 액수가 줄어들 겁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뭐 금융권들이 대출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빚으로 막아오던 사람들이 아마 많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서 매우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중상류층이다라고 생각하던 이들이 하층민으로 추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번듯한 대기업에 부장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뭐 지내던 사람들이 회사 안에서도 자기가 이제 부릴 수 있는 부하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던 사람이 회사에서 나와서 자기 혼자서 모든 걸다 해야 되고 뭐 컴퓨터 아니면 이렇게 각종 시스템 하나 이렇게 만지는 것도 익숙지 않아서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뭐, 물건을 나르는 힘도 약하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는 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던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몸쓰는 일밖에 없죠. 젊은 청년들이, 힘센 청년들이 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일, 몸쓰는, 뭐, 물류센터에서 하는 일, 뭐, 이런 거 말고는 정말, 정말 이렇게 자기가 온전하게 월급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죠.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엄마든 아빠든 아들이든 딸이든 같이 전부 다 몰려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은 답이 없는 이제 상황에 이제 놓이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융노예 300만 명, 뭐 다중채무자 600만 명,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 숫자가 그냥 잘안 와닿습니다. 300만 명은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빚을 갚지 못하는 이제 금융노예 신세로 전락한다라고 하는데, 300만 명이다라고 하면 3인 가족이 3, 4인이 이제 한 가구라고 치면 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900만 가구가 되는 거죠. 900만 가구. 900만 가구. 900만 가구. 게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래저래 이게 따져보면은 대충 따지면은 이제 5천만 인구 중에 한 900만 명이 이제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고, 그 이제 노동 가능한 인구로 따져보면은 직장에서 한 3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니면 자기의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도 갚지 못하는 신세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가족 중에 예를 들어 엄마 아빠 아들 사는데 뭐 엄마가 그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결국 아빠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가족 구성은 모두 다 하층민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뭐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렇게 이제 아래로 지하로 추락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금융권에 돈을 벌어다 주는, 이제 돈 벌어다 주는 이제 기계, 그러니까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극소수의 이제 부자가 또 탄생할 거고, 또 그러한 이들을 뜯어먹는 또 위에 있는 상류층 사람들은 더잘 먹고 잘 살겠죠.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그런 이제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사는 거죠. 경제적 자유인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죠. 빚을 지지 않아서, 그리고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분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사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빚이 없는 사람. 비록 흐름하게 살아도 빚 없고 소비를 어느 정도 스스로 소비하면서 가족들하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앞으로요, 역전세 대란에 집값은 많이 떨어질 거고, 이래저래 전세 대출까지 DSR 포함되고, 스트레스 DSR 하고,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1% 하고, 뭐, 앞으로 계속해서 대출을 쪼이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계속 생길 건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제 상황이 이제 양극화되는 거죠. 초양극화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어느 도시에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사회적인 수준, 지위를 이제 평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드는 겁니다.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 수명도 길어지냐, 짧아지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늠이 된다라고 하고요.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관리도 이제 잘 사는 동네에서는 잘 되는 거고, 못 사는 동네는 흡연이나 음주가 좀더 많고, 싸움박질도 많이 하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 관리해야 되고요. 건강하게 노후를 안전하게 지내려면 뭐 큰돈은 못 벌어도 빚이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좀더잘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경제적인 대충격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주변에서 떠들어대도 믿지 마라. 다 가짜다. 앞으로 2024년이 끝나고 2025년이 되면 본격적인 이제 쇼크가 눈에 이제 드러날 것인데요. 이제 그때 가면 이미 늦는 거죠. 지금 2024년 이미 상반기만 지나고 총선만 끝나도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충격들이 이제 곳곳에서 터져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까? 꽤 우려스러운, 꽤 충격적인 일들이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종이 바짝 차려야죠. 꽤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명 더 길게,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헬스클럽 다니고, 건강 챙기고, 담배 안 피고, 술안 마시고, 최대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빚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빚을 안 줘야 경제적으로 이제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안전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가계빚이 역대 최대라, 이제 정부가 나서서, 금융권이 나서서 아마 대출을 줄여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많이 우려스러울 거다. 많이 어려울 거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매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미요, 가계부채가 너무 심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답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가계부채, 뭐 이게 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95조가 아니라 1800조, 뭐 1900조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GDP 대비도 이제 매우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이제 DSR 규제를 촘촘하게 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건 결국 뭐다? 대출을 이제 중단한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아마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DSR이라고 하는 거,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것, 이런저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뭐 아직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다른 한쪽에서는 또 대출을 또 조정하기 때문에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대출이 이제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빚 내는 사람들만 궁지에 내몰리고, 빚 없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 불편하게 살 뿐입니다.